슬기로운 뷰티 생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즈 뷰티 대표 원장 윤아영입니다. 네, 오늘은 머리숱이 없어서 고민이신 40대 남성분을 모시고 정수리 밀도 커버 S&P 시술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고객님 2차 시술이시고요. 두 달 전인 1월에 1차 시술 받으셨어요. 시술 전 사진, 1차 시술 후 사진 먼저 보여드릴게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럼 지금부터 2차 시술 들어가겠습니다. 저만의 S&P 시술 방법은 플라워 패턴, 꽃 패턴만 알고 계시면 힘들지 않게 시술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 첫구름 먼저 표현하시고 요 정도 깊이, 요 정도 색소의 색감이면 되겠다 판단이 되시면 다음 그룹 들어가시면 돼요. 1차 때 완벽하게 표현을 했다면 2차, 3차 시술은 큰 어려움 없이 비어있는 부분, 그리고 색소가 머물고 있지 않는 부분을 위주로 들어가시면 돼요. 저번에 댓글을 보니까 1차 때 들어갔던 부분에 다시 또 들어가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1차는 했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들어가 주셔도 돼요. 힘을 빼는 거랑 색소가 머무는 거랑 상관이 있나요? 라고 많이 여쭤보시던데 어느 정도 니들이 깊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그 느낌에 따라 색소가 조금 달라져요. 니들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속도, 색소가 머물 수 있게끔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해요. 제가 쓰는 색소, 제가 쓰는 머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머신을 독일 정품 걸로 바꿨어요. 이 머신 같은 경우는 독일 정품이다 보니까 파워도 굉장히 좋고요. 니들의 깊이라든지 유연성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인증된 색소 사용하고 있고요. 색소는 원액이 아니고 정제수와 함께 알맞는 레시피로 배합해서 쓰는 거예요. 왜냐면 고객님의 두피 상태 그리고 고객님의 헤어 색상에 맞춰가지고 색상이 다 달라져야 되거든요. 니들의 색소를 처음부터 너무 많이 머금지는 마세요. 왜냐면 색소가 퍼지면서 둥글게 뭉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색소는 조금씩 자주자주 흡수시켜주시는 걸 권해드려요. 네, 그리고 S&P 시술하실 때 조명 저는 권해드려요. 왜냐면 상세하게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밝은 조명 밑에 있으면 조금 더 표현하기가 쉽고 잘 보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니들 잡는 법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90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새끼손가락을 지지대라고 생각을 하시고 펜대를 잡으시면 90도 잡기가 되게 쉬워요. 이렇게 들거나 아니면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두게 되면 90도 각도가 나오지가 않아요. 어딜 가더라도 새끼손가락을 지지대 역할로 잡으시면 돼요. 오늘 시술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잘 보셨나요? S&P 시술은 2차, 3차 횟수를 거듭할수록 밀도가 높아지고 자연스러움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40대 남성분 머리숱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S&P 시술 권해드릴게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